신소 봄맞이 스페셜 아찔한테 제2탄. 지난주는 예고에 불과했다. 예측 불가 당신 금을 더욱더 강력해진 스타와 친구가 함께한 공포의 우정 미션. 주선 3연승에 도전하는 휘성. 소년에서 남자가 되어 돌아온 슈퍼주니어와 이들의 아주 특별한 친구들까지. 새친소 그럼 지금부터 오픈 오픈. 야! 왜 두 분이 이렇게 늙어 보이나 했는데 네.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예. 자, 이제 스튜디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오늘 휘성 씨 정말 100% 성공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소소에 예. 그 비결을 좀 오늘 주선자 여러분께 좀 전수를 해주시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이제 드러내려고 옆에서 도와주죠. 아, 근데 저는 얼핏 제가 어서 들었는데요. 네. 노래는 외려 노력으로 많이 오. 읽어진 거고 춤이 외려 진짜? 타고난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춤을 일단 좀 봐봐요, 춤을. 하늘 같은 걱정이 리듬을 잘 타죠. 와. 스텝 봐요, 스텝. 샤이니 같아요. 와. 은혁 씨가 앨범을 했죠? 네, 저희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가 됐죠? 네, 제가 한데 저도 슈퍼주니어예요. 예. 저도 슈퍼주니어. 저희가 놀이기구 타고 예. 제목이? 쏘리쏘리. 쏘리쏘리. 음악 주세요. 제 옆에 저희 또 파트너입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같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 라나야. 라나 킴. 예. 아니 라나 씨. 맨 처음에 방송 같이 할 때 그 첫 마디 물어보는 게 그 말 아니었나요? 혹시 친해요? 아니 안 그래도 오빠랑 처음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하도 시근덕거리지 않느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휘저 오빠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입대를 시키고 싶다고. 입대요? 저를 맨날 군대 보내고 싶다고. 위방소에 있으면 그림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럼 스친소 친구들이 도착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여김없이 남자분들이 친구분들이 도착하면 아찔 미션을 함께 나가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야.